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제 유가가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고유가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혜 종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 소개 앞서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미국 잭슨홀 미팅과 개인 소비 지출 발표로 반등하기 시작한 증시는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반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8월 고용 동향은 실업률이 3.8%로 나타나며 작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8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2% 오른 33.82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연준의 금리 동결 장기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는데 실제 페드워치가 발표하는 연준의 금리 관련 확률도 지난주 한 차례 금리 인상에서 장기간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경제지표 발표에 원 달러 환율도 최고점인 1340원대에서 30원가량 하락한 1310원대로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8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9,300억 원 순매도하였던 외국인도 9월에는 2거래일간 7,700억 순매수함으로써 시장 반등에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매크로 변수인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85달러 55센트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였는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항공과 자동차 관련 수요가 견조한 것도 있지만 공급 조절이 나타난 것이 더 크게 작용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8월 하루 100만 배럴 원유 수출을 줄이고 4분기에도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다음 주 OPEC 플러스 파트너들과 새로운 석유 수출 감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언급함에 따라 최소 4분기까지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경기와 관련해 특단의 부양책 발표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제유가는 하락보다는 상승 요인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상승 지속 전망과 관련한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OIL입니다. 먼저 정유업 업황부터 본다면 상반기 공급 과잉에서 하반기에는 수요가 초과되는 구간으로 진입이 예상되는데 계절적으로 상반기 대비 150만 배를 증가하는 자연적인 수요와 더불어 OPEC이 실시한 두 차례 공급 감소가 지속되면서 상반기에 있었던 정유사 공급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유업 손익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정제 마진의 경우 상반기는 하락 추세였지만 하반기는 7월부터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었고 리오프닝에 따른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유 수요가 건조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확대 가능합니다. 실제로 8월 넷째 주 싱가폴 복협 정제 마진은 배럴당 14.2달러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작년 7월 이후 14개월 만에 14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보통 정유회사의 손익분기점이 정제 마진 4에서 5달러로 알려지고 있어 하반기 정제 마진 고공 행진은 정유사 이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상승할수록 재고 평가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3분기는 물론 4분기까지 국제 유가가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전망으로 관련한 수익 역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S-OIL의 주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상 PBR 0.9배 수준으로 역사적 하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매수하기에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장기 기술적 추세가 다시 우상향 전환이 확인되고 있어 수급 개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진입에 따라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인데 SOE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고배당 종목으로서 비록 올해 예상 배당금은 컨센서스가 2,66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과거 대비 줄어든 3.5% 수준의 시가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배당 관련해 주가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SO1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제 마진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